이 그림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이 그림 예언을 보면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레바퀴 위에 닭이 있고, 여기는 공작이 있는데, 이 닭은 프랑스에서 낳은 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서방에서 낳은 미륵 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이 공작은 동방에서 낳은 자아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수레바퀴를 이제 운행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맡은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폭력의 사자가 개 임금을 앞세워 인류의 수레바퀴를 운행해 왔지만, 이제는 뱀, 용화 세계를 건설하는 뱀, 용이 수레바퀴에 올라 수레바퀴를 운행하는 굴레의 핸들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열쇠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보배의 구슬을 걸어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알곡의 보배 구슬을 걸어 모으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삼조고가 있는데, 바로 삼조고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삼조고 임금인 것입니다. 새가 있고, 새오잡이 배가 있고, 배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뜻하는 것이죠.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여 인류 구원의 전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이제 평화의 낙원으로 이르게, 문화권 문명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